안녕하세요, 국진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드라인 기사글의 제목과 본문을 크롤링해 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구현해 준 것을 실행시켜 주면 메인을 실행해서 실행시켜 줍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포스트 링크까지 접속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이 기사글의 제목과 그리고 이 본문의 글 내용들을 GPT API에 넣어서 GPT한테 리뷰글을 써달라고 전달할 겁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이 글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제목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제목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검사로 해당 요소를 봐주겠습니다. 해당 요소는 H1입니다. 자, 저희 이 H1 요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우선은 헤드라인 언더바 H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저희는 웹드라이버 웨이트를 사용해줬었으니까 동일하게 사용해주겠습니다. 10초 동안 기다려주는 웹드라이버 웨이트 until 해주고 EC해서 presence of element located 해주고 여기 안에 괄호를 하나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별 방법은 CSS selector로 해서 여기 안에다가 식별자 안에다가 저희는 이 헤드라인 1 H1 요소를 copy selector로 해서 가져옵니다. copy selector로 여기 식별자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저희는 이 헤드라인이 잘 가져와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1이라고 해주고 여기에 헤드라인 H1 요소를 출력해보겠습니다. 출력은 헤드라인 H1에서 텍스트를 출력해야 저희가 이 H1의 요 too many models 해서 이 텍스트 값이 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다 실행이 되었고 자, 그러면 저희는 이 H1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래밍 코드 데이터로 해당 헤드라인 H1의 제목을 가져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도 쭉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저희가 아까 웹페이지 실행시켜준 거에서 본문의 글에다가 대고 검사를 눌러서 보면 P라는 요소로 본문의 글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P라는 요소로 본문의 글들이 나눠져 있고 저희는 각각의 P 요소에다가 대고 카피 셀렉터를 해서 본문의 글 내용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글이 얼마나 많은 P 요소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매번 이것을 하나하나 검사를 해서 카피 셀렉터로 가져와 주기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웹페이지의 요소랑 셀렉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article-content라는 클래스명의 이 해당 디비전 요소가 본문의 전체 내용을 품고 있고 그 아래 하위 요소로 P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디비전이 품고 있는 P라는 요소들 안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본문의 내용, P 요소 안에 있는 텍스트, 이 텍스트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F로 해서 우선은 검색이 되는지 디비전 요소를 가지고 오고 싶다 하면 알맞는 식별자를 여기에 넣어줬을 때 해당 식별자만 하이라이트가 돼서 검색이 되어집니다. 클래스명이 article-content라는 이 디비전 요소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컨트롤 F에서 서치에 디비전이라는 요소를 써주고 클래스 네임으로 이름이 명칭되어 있다면 점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점을 해주고 article-content라고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이 본문의 디비전 요소만 딱 하나만 검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디비전 요소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이 디비전 요소를 앞에 써주고 클래스라고 명이 붙은 것은 점으로 구분을 해서 디비전의 클래스 명이 article content 요소를 찾는다 해서 이 해당 요소가 검색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 하위로 있는 이 P 요소의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의 P들을 식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디비전이라는 요소를 지금 보시면 디비전이라는 요소들이 하위에 P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P도 있고 UL 요소도 있고 또 다른 디비전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의 P를 품고 있는 디비전은 부모가 되고 그 하위에 있는 요소들은 디비전의 자식 요소가 됩니다. 자, 이런 자식 요소들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는 이 P 요소의 부모인 디비전 요소에서 한 칸을 띄웁니다. 한 칸을 띄우면 그 다음에 자식 요소들이 검색이 됩니다. 저희는 P 요소를 원하니까 한 칸을 띄우고 P라고 적어주면 저희는 1 of 15 해서 15개의 P 요소들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쭉 봐보면 P 요소들의 모든 텍스트들은 문단 끝까지 와서 15개 모든 문단의 텍스트를 저희는 이렇게 디비전 요소의 자식 P 요소들로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 P 요소들을 모두 가져와서 텍스트를 긁어오면 되겠죠. 자, 코드로 돌아가 줍니다. 자, 코드로 돌아가서 이 P 요소들을 가져올 헤드라인 언더바 P의
복수형 PS들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가져오냐. 자, 우선은 브라우저 언더바에서 find element가 아닌 elements라고 있습니다. element는 하나의 요소만 가져오는 건데 elements는 여러 가지의 식별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전체를 가져와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식별 방법으로는 여전히 CSS selector를 써주겠습니다. CSS selector를 써주고 이 해당 식별자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가 이렇게 검색을 해준 15개의 P 요소들을 이 해당 식별자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식별자를 가져와서 두 번째 인자에 넣어주게 되면 이 헤드라인 PSN은 뭐가 들어오냐면 이 15개의 P 요소를 가진 자료 구조가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헤드라인 PS 요소는 하나의 요소가 아닌 여러 개의 요소로 되어 있어서 포문을 사용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포문 해서 첫 번째로는 인덱스를 받아주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P요소를 받아주는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해주고 in 하고 이 numerate를 써줍니다. in numerate를 써서 headline ps 요소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 포문이 돌면서 프린트를 해줄 겁니다. 프린트해서 우선은 인덱스부터 스트링으로 해당 인덱스는 int로 넘으니까 인덱스를 스트링 자료 구조로 감싸주고 자,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p요소를 찍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론 하나 해서 좀 구분을 해주고 p요소에서 텍스트를 찍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헤드라인의 p요소들을 가져와서 포문으로 인덱스가 계속 카운트업이 될 거고 해당 p들의 텍스트들이 출력이 되어지겠죠. 그럼 메인에 돌려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제목을 찍어줬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넣어서 본문 P에 텍스트들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들을 쭉 0번부터 아까 저희가 15개 찾았는데 14까지 그러면 총 15개의 이 문단의 내용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제목과 본문 글을 가져왔으니까 이 제목과 본문의 글을 하나의 자료 구조에 넣어주고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